30대 중반 단발은 아니야. 단발은 아니다. 달랑달랑한 것 같은데. 그런 사람 나오나 봐야 돼 갔는데. 이제 미스 트롯부터 시작해서 미스터 트롯까지 정말 초대박을 쳤잖아요. 우리나라의 거의 문화 자체가 거의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대박을 쳤는데 이제 12월 아마 지금 촬영 날짜가 12월 3일인데 12월 17일인가 18일인가부터 아마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해요. 그러면은 열심히 봐야겠네. 네, 미스터트롯2가 이제 여성분들 나오는 미스터트롯2가 시작한다는데 오늘 질문 드릴 거는 미스터트롯2가 과연 대박이 날지 그리고 미스터트롯2가 했을 때 우승자가 어떤 분이 우승할 것 같은지 그분의 뭐 나이대라든지 생김새라든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라든지. 야 이건 막연한 건데. 그쵸. 나는 미스트롯 봤을 때 송가인 보고 아 쟤다 그랬고 네. 뭐 미스트롯도 중간에 봐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그거 봤을 때도 맞췄거든. 그거는 맞췄는데 그건 봤으니까. 네, 네, 네. 근데 이거는 나는 해는 것도 몰랐는데 30대 중반 30대 중반? 어, 40대는 안 된 것 같은데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자가 될 것 같거든? 우승자가? 어. 네. 노래는 잘할 것 같아. 노래는? 그런 우승을 다들 잘하시겠죠. 그런데 미스터 트롯만큼 열풍이 불까는 조금 그래. 아 그거는? 나는 조금 그 미스터 트롯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머리는 좀 장발일까요? 단발일까요? 단발은 아니야. 단발은 아니다. 달랑달랑한 것 같은데 그냥 막 이쁘다는 생각은 아니다. 안 든다니까. 아, 노래 스타일 자체가 되게 파워풀하게 부르는 분이 있을 거고 감미롭게 부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정감 있게? 정감 있게. 정감 있게. 왜 이렇게 임영웅 씨도 이렇게 가슴을 좀 이렇게 그쵸, 했지? 송가인 씨도 그랬지? 그렇게 좀 정감 있는 막 파워풀 뭐 파워풀들이야 다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슴이 좀 정각에 정감 있게 가슴을 울리는 스타일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. 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잘하는데 일단은 정이 있어. 가슴이 와닿게 정이 느껴지게.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 30대 중반에 머리 길이가 머리는 짧은 머리는 아닌 것 같고 키는? 키도 뭐 막 훤칠하게 큰 것 같지는 않아. 훤칠하게 큰 것 같지 않아. 평균 정도? 평균 정도의 여성분이 우승하실 것 같다.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또 이거. 아유 이거 해놓고서는 또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 나오나 하고 봐야 되겠는데. 좋아요.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게 미스터트롯만큼의 열풍은 불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나는 좀 그럴 것 같아. 그러면은 미스트롯보다는 원보다는 잘 될까요? 미스트롯보다는 나을 것 같고. 아 그러면은 딱 그러겠네요. 그래도 되게 그래도 대박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도 대박은 나. 그럼 한번 차차 지켜보자. 난 지켜봐야지. 알겠습니다. 이제 얘기했으니까. 네. 맞을지. 나중에 한번 확인. 도대체가 나이가 그 나이가 맞는 건지 생김새가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지. 알겠습니다. 너무 막연한 거 물어보는 거야 네. 이건. 그쵸? 아무것도 네. 모르는 걸. 열심히 한번 봐보자고요. 선생님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죽기살기를 또 봐야 되겠네. 혹시 알아요? 그게 또 우승자가 나오면 이 영상이 성지글이 될지 성지글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거를. 성지글? 어. 미리 예언을 해서 그걸 맞추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. 본 거는 잘 맞추는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